두 번째 맛집의 크리스마스 메뉴는? 들어서는 순간 우아한 분위기 한껏 풍기는 두 번째 맛집. 한껏 분위기는 와인이 있는 걸 보니 혹시 레스토랑? 아, 손님들이 와인을 계속 가져오셔서 네. 아예 메뉴를 넣습니다. 뭐 파는데요? 곱창이죠, 저희는. 곱창이요? 곱창의 와인. 그런데 와인의 파트너는 스테이크도 파스타도 아닌 다름 아닌 곱창인데요. 얼핏 보기에는 잘못된 만남을 연상시키는 와인과 곱창. 상상만으로는 도저히 감이 오질 않는데. 그 맛 어떠세요? 한식과 양식이 더해진 것 같은데. 사투리와 표준어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약간 오묘한 맛. 크리스마스여서 더 특별한 이색 만남. 아, 틀이에요? 하고 하니까 그냥 와인 아예 그냥 메뉴판에 박아버리고 파는 거예요. 메뉴를. 아, 진짜 메뉴판 이번에 박으신 거예요? 네, 이거 새로 다시 만든 거예요, 이거. 오묘한 맛에 이끌려 자꾸만 와인을 찾는 손님들 덕분에 아예 신메뉴로 이름을 올렸다는 곱창의 와인.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와인 한 병을 시키면 치즈 곱창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못할 맛의 추억을 원하는 분들께는 제격이겠죠?